반갑습니다. 곽동현입니다. 매번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게그 이전보다 더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분들 관심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저번에 설명회를 할 때는 제가 메가스터디에 처음 와서 이렇게 아직 첫 번째 입시를 마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차 시험 및 최종 입시를 한번 마친 상태에서 설명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 뵀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잘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제 오신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모셨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합격생들이 이렇게 많이 냈었고,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좀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 이제 연초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공부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사관학교나 경찰대 입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자리를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올해 입시가 끝나고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새 입시 요강이 아직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작년 입시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새 입시 요강이 나오면 한번 더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PPT, 어휴, 잘생겼네요. 누굽니까?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이 멀리서 선생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혹시 3시간 이상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와, 맞네. 팔 아프니까 내리세요. 막 수십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광이고요.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마음을 오늘 봐주십시오. 예,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일단은 1차 시험 450명 배출 신화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제 강의를 듣고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한 학생 수가 450명입니다. 그 전년도에도 180몇 명을 합격을 시켰다고 제가 자랑을 막 엄청나게 하고 다녔거든요. 막 국내 최고의 합격률 막 그랬는데, 450명이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자랑을 하고 싶으면 별로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실제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입시에서는 제가 어디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고 있냐면,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건 간에 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학생분들 한분한 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성적을 올려서 극적인 상승의 합격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올해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Q&A, 메가스터디는 각 온라인 사이트에 선생님들마다 Q&A 사이트가 있는 것들 아시죠? 우리 수강생 학생들 거기에서 뭐 공부 질문도 하시고 공부 방법 상담도 하시고 하실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 질문하시면 상담 같은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질문 같은 것들도 직접 달아드리기 위해서 수업 시수도 조금 더 줄였어요. 우리 학생들, 온라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신경 많이 쓰려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최대한 극적인 상승을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될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 구성은 일단 1부에서는 입시 요강과 지금까지 입시가 진행이 쭉 되면서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고 내년 입시에서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과목별로 국영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려야 될까? 팁들, 작년에 선배들에게 제가 지도를 해줬었던 그런 좋은 방법 같은 것들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벤트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질문 올리셨죠? 이제 거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질문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 질문 같은 것들 여기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도 마지막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되었건 간에 2시간 전부 다 광고를 쫙 빼고 알찬 정보성 설명회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간 아껴서 부지런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입시 요강을 새롭게 나오는 게 내년 3월 달 정도, 1, 2, 3월 사이에 보통은 전부 다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2, 3월 달에 나오고 그 전에 사전 계획 문서들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희망하신다 하시면 누구한테 가서 어디서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메가스터디 사이트나 아니면은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그 질의응답 카페 같은 데서 우리 학생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선생님 내년에 사관학교 몇 명 뽑아요? 6.49선 선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도 입시 요강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워낙 학교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망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새 글이 올라왔을 때 선생님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달달달 암기도 하고 있어야지. 관심 있는 대학 입시 요강도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진심으로 이렇게 도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보는 일단 생명이니까 입시 요강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새 입시 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라 작년에 나온 입시 요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번 쫙 흘러갔죠. 그래서 시작부터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원서 접수, 1차 시험,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근데 사관학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제외하고는 다 나왔죠. 공사 같은 경우도 11월 달 초에 아마 나오게 될 건데 경찰대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쭉 이런 커리로 전체적으로 이런 커리가 아니라 이런 코스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입시 요강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특별한 게 있다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각 사관학교 공통으로 진짜 우리 학교를 목표가 있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조금 더 뽑으려고 하는 전반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보다 2차 시험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경향이 이렇게 좀 있어요. 특히나 2차 시험 면접 관련해서 배점 상당히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체력 관련해서도 최하위와 최상위를 등급을 많이 쪼개서 상위면 상위일수록 하위보다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고, 심지어는 작년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사전자소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원서를 쓸 때 아예 가자소서,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가자소서를 같이 써서 내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응시를 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거기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돼서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다른 사관학교들에 비해서 비교가 충분히 될 만큼 10점, 20점 가까이가 하락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15점 가까이 떨어졌어요. 6.4 대비로. 이건 대박이고 저는 막 신의 한 수라고 막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 같은 것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관학교나 아니면 경찰대 쪽에서도 충분히 채용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명확하게 발표는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찬양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대 같은 경우도 경찰대학에 지망을 했다가 나중에 경찰관을 하지 않고 이탈하는, 다른 직종으로 해서 이탈하는, 제가 굉장히 찔립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대한 경찰 쪽에 정말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최근에는 경향이 있어서 면접을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각 사관학교나 경찰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성 지원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점점 더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성 지원자인데 공부 엄청 잘하는 허수 지원자한테 밀려서 분하다, 나한테는 기회도 돌아오지 않고.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실력으로 해서 허수 지원자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오래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10월 11월 사이에 2021학년도 강의 개강은 거의 메가스터디 전체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내년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제 제일 웃긴 거는 수능 시험 보는 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치 러셀하고 목동 러셀에서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이제 학원에서 오프 학원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주에 전 강의실이 다 비어 있고요, 저희 수업 강의실만 불이 켜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휴가를 못 가세요. 왜? 일찍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사관학교나 경찰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올해 우선 선발 발표가 난 시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2학년들이나 예비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3 시작입니다. 수험생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긴장 빡세게 타고 가주셔야 돼요. 그 점점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입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해년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올해 희망하는 학생들 긴장 빡세게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점점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인기가 올라간다, 실질적인 대학을 졸업했을 때 혜택이나 효용 같은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리적인 그런 경향을 띠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24살, 5살 때 7급 공무원을 바로 달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대입,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 그리고 국가장학금 시험, 그리고 사관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역까지 예를 들어서 대체복무가 되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한 방에 걸려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 역전의 기회, 그것도 내신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생기부 같은 경우도 일반대 수시처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장래 희망을 해당 학교나 해당 직군에 맞춰주면 물론 유리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대 수시처럼 잘 안 맞아 있고 대회 같은 거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행동발달 특성 같은 경우에도 나쁜 얘기만 없으면 특별히 그 학교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 같은 요소는 약한 감점이 있지만 그런 요소만 딱히 없다고 하면 생기부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고1, 고2, 고3 때 놀다가 이제 좀 교양 있게 말하면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을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 있죠?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줘. 이쪽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정시 입시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제 일찍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이 있고 따로 2차 시험이 있고 하니까 수시 입시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니에요. 정시 쪽에 훨씬 더 가깝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2차 이후에도 쭉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입시 정의롭게 진행됩니다. 깨끗하고 정의롭게. 1차 시험. 대한민국 그 누가 시험을 봐도 예를 들면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 시험을 본다고 하면 진짜 뭐 국방부 장관이 됐든 참모총장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1차 시험은 똑같이 보고 합격을 해야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체력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학생들 열심히 노력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1학년도 내년 입시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슬픈 일이 있었죠. 전체 정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커트라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남컷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남컷은 분명히 올라가고 역컷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만 고맙게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100명 중에 10명 뽑았다고 하면 10% 정도 되는 인원으로 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남녀 TO를 합산해서 섞어서 뽑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10명 뽑던 것을 20명 뽑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서 내년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여학생 커트라인의 기존 난이도 대비로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인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경찰대 목표로 했었는데 나는 절망입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커트는 분명히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떤 변수가 있냐면 혜택, 병역 혜택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색대를 갈지 해병대를 갈지 특전대를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병역 관련해 가지고 ROTC 같은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장교로 나중에 복무하고 뭐 그런 대체 관련 뭐랄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 또 학교에서 연구를 한다 그럽니다. 제도 관련해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근데 군대를 병역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역 메리트 때문에 지원을 하던 완전 극상위 의대랑 막 같이 막 보험으로 보던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합격 TO를 따가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금 혜택 어느 정도 받고 이것저것 하면 지방 국립대 수준이라서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건데, 더군다나 4학년 때는 전액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1, 2, 3학년 때 등록금을 어느 정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 때문에 지원을 했었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커트가 올라가는 한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제 삼수 제한이 풀리잖아요. 노량진이나 막 그런 데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면 어떡하죠?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시가 우습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는 못 오세요. 왜 많이 못 오시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입시 공부 처음 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몇 년만 딱 지나버려도 진짜 제로 베이스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 상태에서 완전 극상위권으로 쭉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도전을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포기하고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서, 남학생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면요, 제가 예상을 하면 과목별 한 문제 이하가 될 거예요. 과목별 한 문제 이하,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쫄거 없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그래도 한 문제 이하라고 하면 그 그날 컨디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별 한 문제, 국어 3점, 영어 3점, 수학 4점, 이렇게 생각하면 10점이죠. 아무리 많이 올라도 10점 이상 오를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해년마다 어쨌든 경찰대 입시 같은 경우 경쟁률 생각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못 보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경쟁률을 생각해가지고 보면 못 보는 시험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합격 가능한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시험이다, 여러분들이 그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형 일정 관련해가지고는 보통 8월 초에 발표 나고 나서 9월 초에 이제 체력 시험이랑 면접 시험 같은 것들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학생들 관련해가지고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남녀를 TO를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지나가시고 이렇게 입장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쪽 다 오셨나요? 예. 그래서 남녀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학생들 중에서 체력이 약해서 커트만 간신히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학생 1차 합격생들 중에서 목숨 걸고 체력 대비하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요즘에 체력 점수 차이가 많이 간극을 줍니다. 막 50점씩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으니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체력 대비를 똑바로 안 해주면 1차 합격을 하고 최종에서 왕창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대 대비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겨울부터 체력 대비를 홈트레이닝으로 간단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여경 체력 검사 기준에 맞춰서 여학생들을 바닥에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이제 그 기준 바뀌었어요. 올해 바뀐답니다. 100% 무릎 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돼. 근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미리 누구나 할수 있고, 이제 뭐 100m, 50m로 바뀌고, 오래 달리기가 20m, 왕복 달리기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입시 요강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 체력 관련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미리 막 그렇게 지금부터 막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방학 때 시간 좀 많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체대 입시 학원 등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홈트레이닝으로 시작하시다가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체대 입시 학원 등 다니면서 준비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요. 이게 신호가 지금 좀 약하네요. 그 출제 범위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됐지만 기존에 역대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문과 범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쭉 문과 범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에도 크게 변함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커트라인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남컷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과목별로 한 문제 이하 올라갑니다. 사실상 그러면 커트라인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도 할 텐데, 좀 많이 포기해주면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용기 내서 도전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돌아갈 거니까
우리 학생들 조금만 용기 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컷은 분명히 하락할 건데 여학생들 최종 합격하려면 남학생들 제끼고 좀 많이 붙고 싶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찰대 별로 생각 없는 학생과 진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구분을 지어버릴 수 있고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2차 시험입니다. 체력하고 면접에서 갈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신 관련해서는 경찰대는 3학년 1학기까지 적용이 되고 삼수생부터는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되는데 내신 점수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요. 한 13% 정도? 거기에다가 최고점자하고 최저점자 또는 등급과 등급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신 막 4등급대, 5등급대 작년 제자 중에서는 7등급대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1차 시험하고 수능을 잘 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버를 친 거지만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요거를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꼭 좀 그렇게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찰대는 결국에는 수능입니다. 그 12월 달에 우리가 최종 발표 날 때요. 결국엔 수능에서 갈려요. 다만 우리 수능 시험 이미 봐본 수험생들은 느낄 거예요. 그날 당일 변수가 굉장히 많죠. 수능은 특히나 막 국어 같은 경우 평소에 1등급 나오다 갑자기 3등급 팍 떠버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1차, 2차에서 죽기 살기로 점수를 최대한 따놓고 수능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줘야 돼요. 어느 정도가 안정권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금 1차 시험 합격한 제자들이 하루에도 한 10건 정도씩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냥 죽기 살기로 봐야 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맞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예상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별로 그렇게까지 큰 변별력이 없다. 이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관련해서는 다른 것보다 특이한 거 하나는 이렇게 체력 대비 관련해서 지금보다 기준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1년 연간 이슈 중에 경찰관들이 체력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춰서 체력 관련해서 강화를 할 거라 우리 경찰대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육사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진짜 긴장 빡세게 타고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서도요 육사나 뭐 공사나 회사나 여학생 컷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250점대 후반에서 260점대 초반에 생깁니다. 올해도 큰 변동이 없었어요. 여학생 컷은 그대로였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육사 내년에 분명히 올라가요. 올해 똑같은 동난이도라고 하면 남학생 컷 5점 이상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첫 번째 변수가 경찰대 정원 축소. 그러면 상위권 중에서 혜택을 바라고 보험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는 친구들이 어디로 빠지냐? 선생님, 공사로 가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은 공사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사는 신검이 빡세요. 그래서 진짜 목표로 하는 학생이 아니고 이걸 내가 보험으로 시험을 응시를 한다? 그러면 육사 아니면 회사로 지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회사는 자소서 써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에도 있고 각 대도시마다 뭐 이렇게 부대들 많고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군종이 특화되어 있지 않은 육사 쪽으로 병행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육사는 작년 컷보다 분명히 올라가요. 특히 남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긴장 빡세게 타고 미리 준비를 열심히 좀 해주셔야 돼. 작년보다는 커트라인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빡세게 해줘야지. 상대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나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는 특히나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도 이게 점수가 최근에 엄청 원래 높았다가 공사가 1차 점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20, 30점 이상 내려간 게 2차 시험 체력 검정 때문에 신체 검사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점수가 내려간 건데 신체 검사를 유지하는 한 공사에서 확 올라가긴 어려워서 육사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사 입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 게 1차 시험에서 4배수, 6배수 이런 식으로 뽑아요. 최종 면접, 체력 면접 거기서 이제 나중에 가르려고. 배수가 높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하고도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해서 한 2, 3년 최근 사이에 우선 선발 제도가 이제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 특히나 육사 같은 경우 작년에 어땠냐면, 그러니까 올해 입시였죠. 작년에 발표가 났었고, 올해 입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우선 선발이 학교장 추천, 군적성, 일반 이렇게 있고, 정시 선발, 수능까지 들어가는 정시 선발은 30%대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선 선발이 일단 미끄러지고 나면 그 인원들이 전부 다 1차 합격생들이 정시 선발로 몰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시 선발을 전체 정원의 30% 뽑는다 하지만 거의 3배수, 4배수 되는 인원들 중에서 1차 시험 합격 전체 정원에서 30%니까 실제 경쟁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8, 9대 1 정도까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어떻게든 우선 선발에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선 선발에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력하고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경찰대학보다 그 생기부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생기부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작용하는 부분 중에서도 장래희망 관련된 부분,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리더십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동아리장이 됐든 아니면 학급인 학교 임원이 됐든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관리를 좀 해놓는 게 좋고, 어떤 특정 사관학교에 나는 꼭 가고 싶다 하면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십시오.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만약 기록을 못하는 거라고 해도 자소서에라도 써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소서에는 다 쓸 수 있어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챙겨주면 1차를 똑같이 합격한다고 했을 때 체력이 좀 받쳐주면 2차에서 우선으로 해서 전부 다 뽑혀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선 선발 전형 관련해가지고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재밌냐면, 일단은 일반 우선 같은 경우는 공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내신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사관학교 준비를 하면서 1차 성적을 아주 잘 끌어올려놨어. 이런 친구 뽑겠다는 겁니다. 1차 점수가 500점까지 반영이 돼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1차 커트만 넘기면 돼. 1차 점수 반영을 안 합니다. 대신에 2차가 아니라 내신을 일단 200점 반영을 해줘요. 그리고 군적성 같은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성향을 갖는 그런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이에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냐? 일단 사관학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다양한 쪽으로 조금 특수한 성향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뽑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여기 나와 있는 점수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체력하고 면접입니다. 심지어 우선 선발에서는 640점, 600점 이렇게가 체력 면접에 할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슨 말일까요? 1차를 커트라인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체력과 면접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체력하고 면접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근데 당연히 우리 메가스터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접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1차 시험 대비 강의를 들어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강의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 우리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의리, 지금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2차 시험 면접 자료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그 학교 측에, 해당 학교 측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만들고 했을 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해서 선생님이 또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를 수강료를 받고 수업으로 해서 또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학교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료로 또 제공하는 거는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 들어주신 제자분들한테 제가 잘 가공을 하고, 물론 대비 방법이나 여러 가지 중간에 어드바이스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직접 제작을 하고 강의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관학교나 경찰대에 도전을 희망을 하면요, 제 거 강의 수강 신청은 꼭 하나 나중에 그래, 농담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편집될까봐 제가 적당히 말을 마무리할 거니까 잘 알아들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화이팅!
자,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이렇게 600 몇십 점 이상이 면접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뭐 내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일반 우선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신이 별로 안 좋다. 더군다나 고맙게도 이때는 전과 같은 경우 이렇게 희망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죠. 1차 시험 관련해서 이과에서 수학 때문에 문과로 전과에서 1차 시험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 전과를 하면 수학 양 때문에 아무래도 국영수에 투자할 시간들이 전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단기에 패스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신을 내가 그러면 챙기기가 어렵다. 나는 근데 육사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서는 내신 반영이 안 되니까 일반 우선을 노려서 여러분들 전과를 해서 저쪽 전형 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겁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식으로 입시 우강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시고요.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하시면 메가스터디 Q&A에서 저랑 같이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조언도 드리고 할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강 나오자마자 올해 또 어떻게 좀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미리부터 작전을 짜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나머지 전형들 전부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서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시험 관련해가지고는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영어만 듣기가 없어요. 듣기 없는 대신에 각 사관학교, 4개의 사관학교가 전부 다 1차 시험 공통 같은 날에 봅니다. 그래서 중복응시 같은 것들은 어렵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시험 보는 거고 원서는 동시에 내놔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그날 가서 시험 보고 싶으면 시험 봐도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딱히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시험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신검 관련해서 육사 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공사랑 굳이 비교를 하면요. 상대적으로 공사보다는 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유화다기보다 뭐 특별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엄격하진 않아요. 그래도 막 우리가 뭐 공사 같은 경우는 전투기 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건이 높아요. 근데 육사는 상대적으로 뭐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업무 수행 관련해가지고 뭐 제한이 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련해서 하나만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2차 시험 체력이 좋으면요 면접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거 뭐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관학교 측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자들 보면요 49점, 50점 맞았던 친구들은 거의 웬만하면 돼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근데 이제 우선 선발이라는 거는 특이한 결격 사유가 한 개 정도만 있어도 정시 선발로 다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골고루 특별히 모난 데가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체력이 49점이나 50점대가 나오면 면접할 때 상대적으로 유하게 들어가요. 질문도 유하게 들어가고. 근데 선생님 저는 49점인데 면접 시험장에 가서 엄청 갈구던데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기분 나빠서 갈궜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갈굼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제가 사실 수업할 때는 엄청 재밌습니다.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막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못 가보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냥 진지한 모드로 갑니다. 예, 그 대신에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재밌다고 어디 가면. 그리고 체력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놔야 돼요. 진짜 이건 무기가 돼요. 경찰대든 사관학교든 최종 합격하고 싶으면 팔굽혀펴기란 게요 진짜 재밌는 게 오늘 다섯 개밖에 못해. 근데 일주일에 세 번만 훈련을 해주시면요 다음 주에는 여섯 개가 돼요. 그 다음 주는 일곱 개가 되고. 그래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여학생도 처음에 하나도 못 해요. 무릎 바닥에 붙이고 시작해요. 그래도 팔이 안 굽혀져요. 그러면 배에다가 쿠션 두꺼운 거 깔고 해요. 원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점점 개수 늘면서 빼고 무릎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1차 시험 합격 덜컥 해놓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주밖에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들어가거든요. 1조 같은 경우는 막 2주, 3주 만에 들어갑니다. 1차 발표 나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방법 없어요 그때는. 막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를 꿈속에서 불러야지. 어떻게 해요 막 하고. 근데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합시다.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할 거 없고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가 예, 잠깐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산점은 전체 1000점 만점에 3점이에요. 근데 우리 육사 같은 경우는 고급을 봐야 만점을 받을 수 있죠. 이 계륵입니다. 계륵인데 지금이라면 해두세요. 원서 접수 바로 하고.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솔직히. 근데 다음 돌아오는 시험은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볼 수 있죠. 해두세요. 1점, 2점, 0점, 1점 때문에도 갈릴 수 있으니까 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문제가 3월달 이후에는 이걸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그냥 1차 시험을 한 문제 더 맞춰야 될까?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지금이니까 이거 꼭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요. 이게 분명히 올라가고, 육사 측에서 제 예상인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사전자소서 도입을 해줬잖아요. 근데 육사 측에서는 글쎄요, 굳이 사전자소서 도입을 할까 싶어요. 전통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육사 측에서는 굳이 이걸 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주면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건의를 해보긴 해볼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 학원 강사 나부랭인데. 그래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커트라인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일찍부터 준비합시다. 육사 희망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커트라인 내려가면 땡큐인 거고. 근데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미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은 합격을 할 거고 정신줄 놓고 있던 사람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사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긴장을 빡세게 타고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공부 계획 짜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우리 공사는 아니고 그냥 공사! 저 뭐 친인척이 딱히 다니고 있는 거 아니라서 큰 변동 없을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는 신검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주의사항 하나 드리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시간이 될 때 이 공사 측 입시처에 문의를 해보시면 공공근무자 신검 관련해서 시력검사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탈락이 나와요. 다른 데보다 신검에서 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눈, 귀 거의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공공근무자 신검 관련해서 인정되는 병원에서. 가끔은 인정되는 병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실제 신검에서 아웃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미리 한번 받아보면 진로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틀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차를 합격을 해놓고 병원 가서 봤더니, 신검 가서 봤더니 명확한 이유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 학생들 하늘이 무너져요. 옆에서 지켜보면 막 진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무조건 신검을 먼저 받아보세요. 눈 관련해서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굴절률 때문에 아웃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뭐 빼놓고는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뭐 흉터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또 전부 다 가서 미리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걱정하실 거 전혀 없으니까 미리 반드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귀 때문에 이렇게 진짜 뭐 거의 만점에 가깝게 2차까지 맞춰놓고도 떨어진 친구도 있었고, 눈은 많아요. 해년마다 많습니다. 눈 관련해가지고는. 심지어는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1차 패스 학생이요, 3분의 1이 신검에서 떨어져요. 심한 조는요, 어떤 조 30명 들어가서 10명 생존하는 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검사를 안 받아보고 그냥 시험 봤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무조건 먼저 한번 시험을,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검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사가요, 그 조정을 안 해도 되는 정책 관련해가지고 직렬이 있었을 때 조정 직렬과 정책 직렬을 나눠서 뽑았거든요. 그때는 성적 270점대까지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240점대까지 내려간 게 사실은 전체를 다 조정 직렬로 뽑으면서 신검을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절반이 떨어지더라, 3분의 2가 떨어지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지금 이제 진짜 공군사관학교 가서 조종자원 되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트가 내려간 거라서 미리 신검. 그리고 이제 공사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한국사입니다. 중국 봐도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서 가산점 10점을 따주십시오. 총점이 260점인데 그 중에서 10점입니다. 아까 그 육사 같은 경우는 막 1000점 만점에 몇 점이 안 됐죠. 3점이고 5점밖에 안 됐었는데 공사는 260점 중에
10점을 준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한번 해보면 6.4 입시 대비로 40점 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고. 선생님, 그런데 뭐 가산점 중에 다른 가산점, 1차 시험 점수 관련해서 등수대로 쫙 쪼개서 1점부터 30점까지 점수를 주는 그 가산점도 있거든요. 1차 시험 반영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가산점이 난 추합으로 해서 성적이 낮으면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년마다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추합자로 1차 시험을 패스를 하고도 최종 합격 잘만 됩니다. 해년마다 굉장히 많았어요. 2차 면접 체력 해가지고 잘해서 우수한 점수 딱 찍어주면 합격해요. 1차 시험 뭐 커트라인만 딱 넘겼어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은 합격인데, 1차 시험 올해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아는 학생 중에 한 명이 1차 시험을 추합으로 붙었다고 2차 준비를 안 해버렸어요. 체력 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거 듣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1차 추합으로부터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게 우선 선발 제도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체력 만점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면접 같은 경우는 최근에까지 어떤 질문 나왔었는지 선생님이 상세하게 다 가르쳐 드립니다. 실제 대치동에서 현강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돈 100만 원 이상씩 되는 그런 강의급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무료로 드리니까 이상한 자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이렇게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리 제자들 마지막으로 밀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 면접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담은 전혀 안 가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올해는 메가스터디에서 모의 면접까지 이제 할 겁니다. 작년엔 자수서까지만 했는데 올해는 모의 면접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라서, 메가스터디에서는 안 하는데 다른 데에서밖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사관경대 대비는 이제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안 했던 것들을 올해 이제 전부 다 도입을 해서 진행을 저희도 이제 완성형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한국사 공사는 진짜 무조건 올 겨울에 해주세요. 어차피 수능 대비로도 뭐 수능을 보면 안 되죠. 공사는 전체 다 우선 선발로 뽑기 때문에 수능을 노려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충분히 우리 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사는 잘 알아야지. 그죠? 공사 면접 가면 공사 바로 앞길이 단제로입니다. 단제 신채호 선생님 이름에서 따와서 그 단제로인데,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꼭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큰 변동은 없을 거다. 한 2, 3년 전부터요. 보험 응시생들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보험 응시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2차 응시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생들이 올라가는데 거의 지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공사는 올해, 그래서 제 기억에 1차 시험 커트라인이 240점대 걸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점대 후반인가 40점대 초중반인가 걸렸었던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간사, 우리 여학생들 혹시 국간사 희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국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컷 정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올해 합격시킨 제자들한테 문자를 좀 보내봤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역컷 한 247-8점대,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역컷 243점대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2-3점대. 그래서 240점대 초반 후반에 문이과 컷이 걸렸거든요. 근데 보통은 회사나 공사나 육사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요 250점대 극후반에서 심지어 260 맞고도 원점수 260대 맞고도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표준 점수에서 밀려서. 사관학교는 표점으로 해서 1차 선발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학생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국어가 정말 쉬웠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다 갈라놨어요. 선생님, 보통은 어려운 과목에서 표점이 가중치가 크지 않습니까 하는데,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학을 다 못 보고 국어가 아주 쉬웠는데 국어를 실수로 해서 많이 틀려버리면 탈락, 그리고 고득점을 해준 친구들은 감점이 덜 돼서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버렸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1차 시험 컷이 여학생은 260점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국간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또 특수성이 있냐면,
직업 특수성이 있어요. 직업 특수성이. 그래서 일반 군인 하면 육사 가면 뭐 병과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종 간호 장교가 되기 때문에 직업 특수성 때문에 이쪽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커트라인이 다른 사관학교보다 여학생 기준 15점 가까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이쪽 특히나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특히나 커트라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처음에 할때 어느 정도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전문 자격증도 딸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간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입시 요강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선 선발하고 정시로 크게 나눕니다. 우선 선발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건 입시 요강 지금까지 나왔던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정시 전형이 재밌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반영이 안 돼요. 커트만 넘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수능 70%로 해서 결판이 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입시 전형을 다양화하면서 이런 쪽으로든 1차가 됐든 학생부가 됐든 아니면 면접이 됐든 아니면 수능이 됐든 각각 좀 특화돼서 우수한 인재들을 골고루 각각 집단에서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뜨내기들이 아닌 진짜 사관학교나 경찰대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겠다 하는 의지들이 전반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요강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한국사 500점 만점에 5점이니까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점입니다. 역시 육사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국간사도 무조건 한국사 시험 봐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관련해서요.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맨날 질문 받아보면요. 딱 까보면 선생님 제가 내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제가 답변해 준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경찰대든 사관학교든 각 내신 등급별로 해서 강급별로 감점되는 게요. 1,000점 만점에 불과 몇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 그 경사관 관련해 가지고도 나중에 보도자료 같은 것들 학교 측에서 발표하는 거 보시면요. 우리 이번에 사관학교에 합격한 인재들은 전체 다 내신 등급이 평균 1, 2등급 막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어떻게 만든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자, 아니 러셀에서만 이번에요. 거의 100명 가까이 1차 시험을 합격을 시켰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현강 수업에서만 100명 가까이 합격을 시켰는데 내신이 2등급 넘어간 친구들도 거의 없어요. 1등급이라 하면 뭐그 합격생 100명 중에 손가락으로 꼽고요. 2등급도 거의 없고 보통은 3등급에서 3, 4, 5등급 사이에 포진을 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도대체 1, 2등급 맞는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목고나 아니면 성적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성적은 잘 나오는데 학교 특수성 때문에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요즘에 학종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 내신 목숨 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주위에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랑은 상관없죠? 지금 있어요? 예, 농담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관학교 경찰대 도전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등급 같은 경우 잘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수시로 해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 정시로 승부를 보는 편이 더 높은 대학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정시 문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경사관 쪽으로 돌려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정시로 갈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혜택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학교에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 합격을.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은데 모의고사 등급 높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내신이 나만 나쁜 게 아니에요, 도전자 중에. 남들은 다 1등급인데 나만 혼자 7등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급 간 차이가 크겠죠? 그럼 난 망한 겁니다. 그런데 남들도 다 3, 4등급인데 내가 4, 5등급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어때요? 1, 2등급 차이. 수학 한 문제 더 맞아버려. 1차 시험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미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신. 이미 강 건너버렸다. 선생님, 저는 이미 3분 생기부가 됐습니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지.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거에.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작년에 경찰대학, 재작년이구나. 그 친구는 7등급 합격시켰다니까요.
막 내신이 걸려서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적도 더잘 받고 오히려 상위로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려줬죠. 야, 내신 한 등급 차이 몇점 차이도 안 나고 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너 진짜 뭐그왜 이거 이렇게 뭐왜 그렇게 내신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나중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내신이 후져서 자기는 목숨 걸고 했는데, 근데 진작 안 알려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난그 친구 참 본받을 만한 선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포기를 안한 거예요.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에 더 집중을 한 거지. 멋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조금 본받아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입시, 이쪽 입시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막 별로 없거니와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그냥 시험 보기만 하면 붙을 만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강의 안 들어도. 근데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애정 쏟는 친구들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사관 경대 입시가 진짜 높은 도전이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관심 많이 갖고 저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 입시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용기예요. 저도 수학 38점을 맞을 때 모의고사 2학년 6월 모의고사 38점. 그때 8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몇 점인데 환산을 해서 38점입니다. 환산 점수 100점 만점으로 오늘날처럼 그 점수 맞았을 때 저도 처음으로 경찬대나 사관학교 같이 재봉인문대학 목표로 했었거든요. 다 웃죠. 이쪽 입시 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허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강의를 아마 분명히 선생님 고등학교 모교 후배들도 볼 겁니다. 사립고라서 선생님도 아직도 아마 계시거든요. 여쭤보겠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 얘기하는 거는 다 그만두고, 우리 바보 아니죠? 스스로 어떤 생각 들어요? 수학 딱 38점 찍고 내 올해 경찰대학에 사관학교에 도전하면 스스로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밝히지도 못해요. 애들이 놀릴까 봐 쪽팔려서.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에이 무슨 왜왜왜 슬픈 얘기 듣기가 쉬워요. 안 좋은 얘기 듣기가.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여러분들 어차피 세상 모든 공부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일이라서 블럭쌓기 하는 것처럼 꾸준히 공부 쌓아 나가고 순서대로 잘 잡아서 공부해 나가면 성적은 올라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남들보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공부를 덜해서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웃기지 마, 씨. 내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방법 잘못돼서 성적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방법이 끝에 가면 다 통합니다. 시행착오가 되면서 이렇게 다듬어지니까, 수정이 되니까 공부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학습량이 적은 건데, 오래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선생님이 그걸 맞춰주겠습니다. 실제 합격생들 공부 양에 맞춰서 저는 그래서 강의 내용으로 부족한 것들을 교재에다가 공부 계획을 같이 써줘요. 시중에 사설 문제집들로 해서 9주차 강의면 9주차에 해당해서 강의로 커버 안 되는 것들을 메꿔주고, 학생들이 개인별로 Q&A에서 질문하시면 어떤 강의나 어떤 문제집 또는 메가스터디 다른 어떤 선생님 강의까지 같이 들어라 라고 해서 조언을 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양을 엄청나게 빽빽하게 맞춰서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양을 극복하고 내가 도전을 이어 나갈 만한 용기가 있어야 이것들을 전부 다 마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형별 모집 인원 관련해가지고 비율 관련해서도 정시가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일반 우선 전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학출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학생들 인원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정시 선발도 줄여나가고, 최대한 사관학교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면접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할수 있는 그런 일반 우선 전형을 60% 내외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관학교와 경찰대가 관심 있는 학생들 그쪽으로 많이 뽑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간사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커트라인 여학생 컷은 상대적으로 더 일반 사관학교보다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올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직업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라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려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이쪽 입시에만 투신을 해서 매년 흘러가는 흐름 같은 것들을 거의 이제 두 자리대로 연수가 바뀌는 것을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잖아요, 입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학교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해왔는지 변화를 시켜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해서 강하게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선발하겠다 그런 의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부러지겠네.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군사관학교. 올해 입시에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해군사관학교였습니다. 사전자수서라는 제도를 어느 날 혜성같이 갑자기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커트라인 실제로 15점 가까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번 1차 시험 관련해서요, 기사회생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220점대 후반 남학생들 붙었어요. 220점대 극후반. 230점, 31점, 32점 붙었습니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관학교에 지망을 해서 그 사전자수서를 가자수서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풀로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끔 틀만 잡아서 제출을 해도 접수가 됐습니다. 인정이. 그 막 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30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사관학교 측에서 뭘 봤냐 회사에서 그 30분짜리 정성을 봤어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와라. 왜? 그래야 선발을 하고도 1학년 때 힘든 훈련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탈률이 적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진성 지원자를 선발을 할 때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2차 체력 면접은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근데 학교 측에서는 진짜 이쪽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험 치를 수 있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찌 되었건 간에 1차를 합격을 해야 2차 이후에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차 시험에서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형 바꾼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은 학교장 추천과 일반 우선과 정시 선발 이렇게 나뉘는데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일단 학교장 추천은 뭐 면접 400, 잠재 역량 200, 체력 100, 학생부 100인데 1차 시험이 200밖에 반영이 안 돼요. 나머지 800이 전부 다. 심지어는 면접하고 잠재 역량은 비슷하거든요. 잠재 역량 평가라는 거를 면접이랑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학추 전형 학생들만 따로 조금 더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면접 시험이랑 비슷해요. 실기 평가처럼.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벌써 600점이 넘어가요. 거기에다 체력까지 합치면 700점. 그러니까 10분의 7 가까이를 2차에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1차 점수는 200점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일반 우선 같은 경우는 1차 성적이 조금 더 좋아서 이제 공부 좀 잘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놓치지 않기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두 전형 공통으로 어떻습니까? 면접 400, 그리고 체력이 100, 100, 그리고 학생부는 1000점 만점 중에 100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본 점수도 있고 최고 등급하고 최저 등급하고 각각 차이가 등급 간 차이들이 몇 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건 좀 형식적.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면접과 체력 요걸로 해서 결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1차 반영이 안 되고 원이 뭡니까? 예, 일반 우선에서 1차를 못 봐가지고 나는 정시로 밀렸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리셋을 한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시 선발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래도 정시로 가면 갈수록 커트라인 자체, 아니 경쟁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2차 체력하고 면접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 특히나 체력 면접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체력하고 면접은 뭐 단기간에 준비가 됩니다만 체력 같은 경우는 요거는 미리 준비 안 한 친구하고 한 친구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 달 전부터만 꾸준히 준비를 해도 이 사관학교 체력 등급 커트라인이라는 것이요, 3개월 훈련한 친구는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측에서도 압니다. 이걸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한 친구인가 아니면 막판에 급조한 체력인가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좀 힘든 기준일지 몰라도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높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는 홈트레이닝 등 이용해서 꾸준히 해주시고 1차 합격하고 나면
그때는 단기로 체대 입시 학원을 좀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체대 입시 학원에서 막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코치님이 뛰어 막 이렇게 소리 질러주면 뛰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 단기간에도 체력이 많이 올라가요. 한달 정도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신도 등급 차이 얼마 안 나고, 그리고 한국사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정 관련해서도 원래는 40점이었는데 100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 그러니까 진성 지원자들한테 우대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태권도, 검도, 라이프가드 관련해서 가산점 이런 것들 또 있다. 체력이 좋으면 그래서 가산점 1점씩 더 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체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대를 해요. 왜? 체력이란 것은 이쪽 입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신경 써서 준비하니까 선별을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애매한 게좀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작년에 커트가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사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전자소서 제도가 유지가 되면 보험 응시생들은 이쪽으로 안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 합격생을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다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좀 빠지고 하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늘어나고 하는 모양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제 회사 합격권까지 실력을 올릴 친구들이라고 하면 올해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커트라인을 올려버린 애들은 극상위권 보험으로 본 친구들이 커트라인을 많이 끌어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올해처럼 회사 입시를 기피를 해준다라고 하면 회사 준비생들은 커트라인이 올해랑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다. 난이도, 시험 난이도가 똑같다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하셔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통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랑 계속 말을 주고받고 막 떠들면서 하는데, 이렇게 혼자만 막 계속 떠들고 다들 막 엄청 근엄하게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요. 원래 막 엄청 까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 시간을 아껴서. 어찌 되었건 간에 진성 지원자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면접 체력이 우선 선발 중에서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아까 뭐 육사 보셨죠? 640점, 700점 막 이렇게가 면접 체력으로 갈리는 거 보셨고, 그런 사관학교 종특들이 많죠. 1차만 어떻게든 붙으면 내가 지금 내신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다 역전시켜 준다 그거예요. 사관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준다 겁니다.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든 1차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요소들은 다 적고 지금부터 이제 국영수 공부에 매진을 해서 내신 관련해서는 균형을 좀 잡으세요. 우리 이따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시험하고 내신 대비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관련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한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고, 올해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그 국관사 커트라인을 올해 러셀에서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이제 합격을 시켰던 학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헷갈려서.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월달 정도부터 합류를 좀 늦게 했죠. 근데 그 친구는 그때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평균 4등급 때 나왔었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6월달에 거의 우리를 찍고, 그 다음에 국관사 이번에 최종 우선 선발 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차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우리 여학생 제자 한 명, 이번에 우선 선발로 당당하게 면접에서 계속 칭찬받았대요. 여학생이 체력이 왜 이렇게 좋냐? 그래서 여학생 체력 만점은 드문데 여학생 기준으로 그 친구 체력 만점을 찍어버렸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기사회생의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 갈 거니까 용기 내서 잘 좀, 지금부터 뭐 늦지 않았습니다. 늦는 거는 없어요. 지금 내가 성적이 형편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도전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하세요. 그리고 올해 떨어지면 성적 쭉 올려놓고 뭐 이만큼이 커트라인인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 상태로 한번더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성적을 열심히 해서 올리고 있는가 아닌가가 진짜 중요한 거지. 지금 성적이 이만큼인데 도전을 해도 되고 안 되고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물어봐야지 않을까요? 평생 살 인생이고 내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접어버린다? 얼마나 그거는 슬퍼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과목별 국영수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사례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실명도 나중에 밝혀줄 수 있어요. 굳이 물어보면. 왜냐하면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여기서 공적으로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 막 과목별로 아세 과목 다 7등급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목별로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해도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고 의지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역전을 해서 여러분들도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여기 오늘 설명회 전체에서 광고 페이지가 딱한번 나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해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와서 들어주세요.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제 강의 관련된 설명 자세히 해서 영상 나오고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워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올해 커리큘럼은 작년보다는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를 다지는 커리큘럼 제목이 전설의 시작입니다. 제목이 좀 오그라들죠. 좀막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드잖아요. 친구들이 막너 뭐든지 그러면 어나 메가스터디 곽동현 선생님 강의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전설의 시작이라고 당당히 해주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됐다 그 얘기니까 마지막 과정이 최고의 승리죠. 여러분들 다들 이겨내서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간단합니다. 올해 제 강의 메가스터디에서 경사관 관련해서 사관학교 경찰대학 입시 필요한 것들 모의 면접까지 2차 자소서, 1차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전부 다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개념 강의를 이과 수학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관련해서도 다 털고 갑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설의 시작 강의가 평가원 교육청 기출 터는 그런 수업이에요. 전체 교재에는 같이 공부해야 될 문제집들 매 주마다 공부 계획까지 잘게 잘게 전부 다 쪼개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짜는 게 아니라 합격생들 중에서 상위 티어 찍었던 학생들의 평균 학습 양에 맞춰가지고 잡은 거고, 만약 그게 좀 약하다 또는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상담하시면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Q&A 게시판에서 전부 다 조언해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공부해보시면 뭘 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주어드려요. 근데 이게 많아요. 매주 죽기 살기로 다 해야 끝낼 수 있는 양입니다. 선생님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빡센 거. 근데 그렇게 해야 역전이 돼요. 사람 인생 잘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를 한번 통째로 바꾸고 뒤집어 엎는다고 하면 이게 내가 죽냐 사냐? 뭐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정도 수준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괴로울 정도까지 공부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 그때까지 용기가 필요해요. 가족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서 일어서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 아무튼 올해 제 강의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보세요. 이거 설명을 지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하나만 자랑을 좀 하면 작년 개강 시점보다 우리 학생들 동 기간 대비로 해서 우리 학생들 두배 이상이 지금 사전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강의 이제 시작을 하니까 들어갈 건데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학생들 벌써 1,000명 이상 학생들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오래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관련해가지고 좀제 특기 공부 계획 짜는 거 공부 방법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어부터 이제 진짜로 강의랑 별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공부 방법 조언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경찰대나 사관학교나 궁극적으로 범위 자체는 수능이랑 똑같아요. 근데 올해 교육과정 같은 경우가 과도기죠. 내년에 교육과정이 한번 또 바뀌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문법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뭐 매체와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이제 새롭게 교육과정이 있죠. 근데 올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문법만 나온다고 하죠. 매체 부분에 해당한 부분만 나온다고 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동일하게 갈 겁니다. 경찰대에서도 예전에는 문법을 어문 규정까지 다 자세히 알아야만 합격할 수 있게끔 내줬는데 경찰대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단순암기가 필요한 그런 조문식의 문제는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안 내겠다고. 실제 작년이랑 재작년 국어 문법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해석형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막 공무원 시험 교재까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관학교든 경찰대든지 간에 국어 문법 관련해서는 수능 심화 수준 정도까지 교재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과목별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국어 막 평가원 교육청 국어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디가 특히 제일 어렵습니까? 독서 어렵죠.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가 굉장히 어려운데, 비문학 독서에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키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시간 단축시키는 방법은요, 나는 없다고 봐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무슨 말이냐, 어려운 글은 자세히 꼼꼼히 읽어야 이해가 가요. 어려운 글을 대충 날리듯이 읽으면 이해가 잘 갑니까? 안 들어와서 두 번 세 번 보게 되고, 실제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붕 뜹니다.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수능 시험장 들어와가지고 막 긴장되면 두 번 세 번씩 막 돌려 읽고 해도 멍 때릴 때 있잖아요. 막 경제지문, 과학지문 어려운 거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러면 한 번 읽어도 똑바로 제대로 읽고 분석을 해서 다섯 문제 중에 적어도 네 개는 맞춰야 합격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지문 있는 시험은 커트가 낮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 확보를. 그러니까 전체 시험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시간을 어디서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비문학을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지만, 비문학 연습을 미리 꾸준히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책 10권씩 읽었으면 되는데 망했죠 이미. 네, 저는 유튜브만 봤어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근데 괜찮은데,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줄여야 되냐? 문학하고 문법이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사전에 최대한 작품 공부 많이 해놓고 개념을 철저히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시고 아는 작품 많이 늘려나가면, 평가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EBS 반영까지 돼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최대한 개념어랑 문학 작품 공부를 많이 해놓은 상태로 나중에 기출, 평가원 교육청 고3 기출 문학 문제집을 풀다 보면 시간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학 전체 지문 중에 70% 정도 아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 어떤가요? 환상적입니다. 시 3개 중에 2개 알아.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봤어. 하나 좀 낯설어. 읽어보니까 대충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뭐 어떤 특이한 표현법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러면 순삭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빨리 풀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서 5분에서 10분 사이를 만들어주고, 문법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쉬운 문법은 웬만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거의 다 맞죠. 근데 문제는 10분 걸린다는 거야. 8분에서 10분, 다섯 문제가. 그거를 5분 안에 정확히 풀고 다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남는 5분이 생기겠죠. 그럼 문학하고 문법에서 15분을 벌면 어떻게 되냐? 비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한 지문에 10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한 지문에 5분을 투자해 준다고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더 읽고 풀 수가 있거든요, 해당 지문에. 그럼 전반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1년 설계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겨울방학 때 진짜 중요하게 해놔야 될 공부는요, 지금 막 문학 세 지문, 비문학 세 지문을 매일 풉니다,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문법 개념을 철저하게 좀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면서, 문제, 우리 강의도 그래서 겨울에는 문법하고 문학 기초 개념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국어가 지금 그 기반 학습을 해놓고 12월 정도부터 해서 평가원 교육청 사관 경대 역대 문학 비문학 기출 다 풀어도요, 3월 정도 되면 더 풀 거 없어요. 하루에 세 지문씩만 꾸준히 풀어도 없어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해봤자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렇죠? 1년에 뭐 기껏해야 뭐 6월, 9월, 11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돼요? 수능까지 합쳐서 10개년을 해도 30회밖에 안 되는데, 30회 정도는 일주일에 3회씩 풀면 두 달 반이면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충분히 시간도 있고 분석도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진짜 딱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쏠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방학 때 대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법 개념을 한번 돌려놓고 학기 중에는 복습읽기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문법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관련해서도 저희 강의에서도 문학 자습서 같은 것들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과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배를 해주거든요. 문학 작품을 최대한 많이 섭취.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EBS 추가, 역대 평가원 교육청에 나왔던 작품까지 추가해서 복습이 또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1차 시험장을 딱 들어갈 때
아는 작품이 한 80%에서 70% 정도 되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뻥 같으면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제가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문학 자습서, 그리고 올해나 작년에 출제됐던 경사관 문학 작품 목록을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작품들이 실제로 몇 개라도 있는지 없는지. 평강원 교육청 기출 리스트, 문학 기출 리스트, 그리고 제가 추천해준 자습서 리스트, 문학 작품 리스트 합집합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출제됐던 경사관 기출 문학에서 제목 길이만 한번 비교를 따보라고요. 몇 작품이라도 반이라도 걸리면 현장에서는 대박이에요. 긴장이 쫙 풀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주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표현 방법 같은 거 특이점들 출제 포인트까지 기억하고 있으면요.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학 작품하고 문법은. 근데 화작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독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들어가겠어요? 훈련은 물론 해야 됩니다. 저는 고난도 비문학이 특기입니다. 국어 강의에서. 근데 기술들도 다 있어요. 지문 장르들마다 다 달라. 완전 세분화시켜서 수업해줍니다. 잘 꽂히는 기술들. 근데 그것들은 기술들은 정확하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읽고 답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확 줄이는 읽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막 수업을 들을 때는 멋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시간 이렇게 줄이면 돼막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침 흘리면서 와막 잘한다 신기하다. 내가 현장에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아무리 훈련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방법 위주로 해서 가르쳐 주되, 대신에 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은 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비문학을 잘하고 싶으면 시간을 벌어놔야 돼요. 근데 그거 겨울에 아니면 못해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왜? 3월 달에 내신 챙겨야 됩니다. EBS 풀어야 됩니다. 그럼 기출도 풀어야 돼요. 어느 천년에 어떤 짬을 내서 문법 강의를 듣겠어요? 그때는 문법 개념 강의 듣는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문학 관련해가지고도 작품 공부를 겨울방학 때 한번 해놓고 학기 중에 복습을 돌리면 할만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처음 한 바퀴 돌릴 때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잘안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거의 다 포기합니다. 선생님, 그냥 EBS 문학 작품 목록 정도만 공부하면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다들 그때는 쭈그러듭니다. 공부 목표가.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설계한 대로 잘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문학은 시간을 일단 벌고 체계적으로 풀이 방법만 훈련이 되면 되니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훈련하셔도 차고 넘쳐요. 충분히. 그리고 회별 모의도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평가원 교육청 고3 거는 조금만 남겨놔요. 이거 되게 아까워요. 평가원 교육청 고3 거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분들은 제 강의 시작하면서 그래도 나는 문제 좀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2학년 평가원 교육청 모음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 훈련해 보시고 방학하면서부터 고3 걸로 딱 갈아타시면 워밍업 해보고 좋은 자료로는 좋은 방법 배운 걸로 훈련해 볼수 있으니까 훨씬 더 현명하게 공부를 할수 있죠.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도 훈련하면 아무래도 늘어요. 최근에는 제 지문이 이제 전반적으로 길게 나오는 그런 추세라서 화작도 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훈련하면 됩니다. 기출 문제집 풀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문제집 평소 때 꾸준히 푸시면 화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경찰대 문법에서도 어문 규정 영향력 약화되고 사관학교 문법이 일반 평가원 교육청 평균 난이도보다는 살짝 어려운데 그래도 유형은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겨울방학 때 문법 개념을 좀 철저히 잡자 이렇게 선생님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회별 모의고사 풀면서 나중에는 내가 특별히 못하는 장르가 있으면 해당 장르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도 좀 하루에 두세 지문씩 계속 꾸준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막 문과생들 과학기술 지문이나 경제 지문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이과생들도 경제 지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철학 지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역대 평가원 교육청 중에 해당 장르만 모아놓은 문제집들을 요즘에 계속 팔아요. 서점 가서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하루에 두세 지문씩만 꾸준히 해봐요. 꾸준히 안 하니까 어려워요. 이런 것들 공부 방법 관련해서도 강의에서 자세히 계속 꾸준히 병행해서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어는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 때 포인트가 이제 정리 한 번만 하면 문법하고 문학 기본 개념어를 겨울방학 때 문학 작품 공부까지 해서 일단 철저하게 대신에 12월 달부터는 시간이 조금 더 늘죠. 방학하니까
그때 이제 문학, 비문학 문제풀이를 추가를 해서 가는 겁니다. 문법을 그 전까지는 한 번만 꼼꼼히 좀 잘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학 작품 공부도 해서 손해 날 건 없어요. 선생님, 제가 어저께 외운 시를, 공부한 시를 오늘 까그리 까먹었습니다. 전 바본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 저도 그래요. 그래도 한 번 공부를 해놓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분석을 할 때요, 완전 처음 보는 작품보다는 훨씬 그래도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분석 더 잘 돼요. 그리고 반복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겨울방학 때 하는 거 헛수고 아닙니다. 문학 작품 공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학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엔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대비생들은 경대 기출이랑 평가원 교육청 기출, 사관학교 대비생들도 사관학교 기출이랑 평가원 교육청 기출. 이미 기출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그리고 코드들도 이제 뭐 평가원 교육청 역대 막 수능 시작되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에서 거의 다 출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학습만 충분히 해주셔도 심화 개념 같은 것들 전부 다 깨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팁을 좀 드리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개념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봤던 기본서 내가 한번 풀었는데 굳이 해야 돼요? 반복을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도 재수 때 수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0.0 몇 프로에 들었어요. 그래서 두 자리 등수가 나옵니다. 그 인원으로 하면. 그렇게 저도 수능 시험은 잘 봤습니다. 뭐 정시로 서울대 경영도 합격하고 의대도 장학생으로 교차 지원해가지고 합격하고 정시로 할 정도로 시험 잘 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본서를 17번째 풀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눈으로 읽으면 돼요. 마지막에는 눈에 걸리는 애들만 탁 뽑아서 풀면 됩니다. 한 시간에 100쪽, 200쪽씩 읽습니다. 눈에 걸리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들, 기억 안 나는 것들만 풀면 되니까 금방금방 복습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서를 꾸준히 돌릴 때하고 중간에 많이 놓아버렸을 때하고 감이 확실히 무뎌져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새로운 공식이나 패턴 같은 것들이 막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까먹습니다. 계속 기본서 복습 있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설의 시작 수학 강의 하면서도 같이 쭉 같이 해나갈 기본서 하나랑 기출문제집 하나 같이 이렇게 돌리거든요. 수업할 때 과제로 해서 분배해 주는데 나름 노림수가 있어요. 기본서도 계속 반복을 돌려놓으면 1차 시험 보기 직전에 2, 3일 만에 걔네들 한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공식이나 각각의 단어에 대한 내용이 익숙한 상태로 시험을 딱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문제에서 접근 방법 떠올리는 데 있어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서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교과서가 됐든 기본서가 됐든 개념 교재 절대 놓지 말라. 그리고 수학 잘하고 싶으면 오답 정리가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에 오답 수첩이라는 자료 혹시 조그만 수첩 보십니까?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저도 수학학원 원장을 한 4, 5년 했습니다. 묵동에서 강의 이제 강사 처음 하면서 이제 구경 수업 다 하기 전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수학학원 원장만 했었어요. 근데 뭐 이상한 수학학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영어 과외도 하고 국어 그룹 수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일단 그 오답 수첩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서 진짜로 수학 오답을 일주일에 40개에서 50개, 아직 지금 뜯지 마, 시끄러우니까 집에 가서 버스 안에서 보세요. 예, 근데 일주일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만 꾸준히 병행해 주시면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는 속도 자체가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빨라져요. 단축이 됩니다. 이건 진짜로 실험을 통해서 이미 수백, 뜯지 말라고. 수백, 수천 명 학생들이 성적 올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오답 정리 앞에 설명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진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최고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영상이 나가버리면 자료실에도 올려놔야겠죠? 이런 분을 올려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 이걸로 열심히 좀 공부해서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오답은 꾸준히 기본 공부랑 별개로 계속해서 병행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넘어가면 최고난도 문제들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냥 꾸준히 이 책 끝나면 다음 책 넘어가고 그 책 끝나면 다음 책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꾸준히 올라가면요, 절대로 최상위 심화 교재까지는 다 못 마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이제 고난도 문제들은 하루에 30개, 50개 이렇게 못 풀어요. 질려서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여러분 2130 문제들 학습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30번 하루에 3개 정도 딱 풀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수학책 보고 나면
막 찍고 싶고 막 토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은 한 번에 쫙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개씩이에요. 그냥 꾸준히. 대신에 막히면 해설지 참고해서 꼼꼼히 이해해보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내 깜냥으로 정답까지 도출할 수 있게끔 해설을 안 봐도 그렇게 자전거 보조바퀴 떼고 푸는 것처럼 계속 계산해서 답까지는 꼭 뽑아봐야 됩니다. 그거 이제 오답 수첩에다 그랬던 문제들을 기록을 해놓고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씩 반복을 해서 더 풀어서 풀이 과정을 체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문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포인트들이 다섯 개에서 10개 사이가 거기 문제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풀수 있게끔 조합을 해야. 근데 고난도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떠올려서 푸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문제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그 세부적인 재료가 됐던 포인트들이 체화가 돼서 낯선 문제를 봤을 때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오늘 강의 준비하기 전에 주말 수업 준비를 하면서 그 21번 문제 하나, 그 평가원 교육청에서 나왔던 고난도 21번 문제 하나 있는데, 이거 작년에 사관학교 수업하면서 풀었던 사관학교 이과 21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재작년 출제 문제인가?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되나? 해가지고 굴리면서 풀어봤더니 포인트가 살짝 다른데 90%까지 유전자가 똑같은 문제, DNA가 똑같은 문제. 정답 딱 뽑았는데 내가 푼것 같지 않습니다, 기분에. 왜냐면 난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 상위권 학생들이 낯선 문제에 접근을 할 때도 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경험에 따른 거예요. 경험에, 실질적으로는 경험에. 수학 실력이 올라간다. 경험이 많이 누적이 된 겁니다. 구멍 없이 온갖 기술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낯설게 조합이 돼도 알아보고 팍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급소를. 그러려면 오답이 진짜 중요하고 고난도 문제도 평소 때 조금씩 계속 병행해 놓는 게 좋은데, 해설지를 최고난도 문제들은요, 해설지 보면서 이해하고 내 힘으로 정답 도출해보고 하는 거를 거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쉬운 문제들이나 내가 아는 거는 해설 가급적 안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다 싶은 것들은 일단 해설 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점점 해답지 안 보면서 풀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대 준비하는 우리 이과생들, 올해는 다행이죠. 기백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이과생들을 수능에서 해야 되고 1차 시험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올해는 수투 한 과목밖에 차이가 없죠. 문과 범위랑 이과 범위 차이가. 근데 수투 같은 경우는 수투 안에 미적이 들어가는데 문과 미적이 들어가죠. 이과 미적분의 부분집합 같은 개념으로 좀 쉽게 다항함수 미적분이 들어가니까 절반 정도는 이과랑 겹치거든요, 거기서 수투가. 그래서 올해 이과생들, 경찰대 준비한 학생들은 수투 교재에서요, 이과 범위 안 들어가는 단원 정도만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절반 이상은 이과 범위랑 이렇게 극한, 막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기초 이론 도함수 같은 것들은 거의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신납니다. 그리고 미리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이 너무 쉬워졌다. 그럼 마무리할 때는 문과생들은 실력 정석이나 블랙라벨 같은 조합으로 보시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능 유형이라 보니까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시그니처 모의고사 책 괜찮습니다. 제가 꼭 메가스터디 강사라서 메가스터디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전 그래서 혼도 가끔 나는데 예, 아닌 책들도 있죠. 그리고 2130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막판에는 이제 평가원 교육청이 익숙해지면 그 문제집들 중에서도 2130들만 뽑아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훈련 하루에 5개, 10개씩 해보시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사고력이. 저는 이제 경사관 준비 강사다 보니까 수능 관련해서 수학을 살짝 옛날에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깜냥해. 근데 요즘에 평가원 교육청 문제 가지고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우, 감탄이 나와요. 정말 좋은 문제도 많고, 충격적일 만큼 우리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문제 소스 코드하고 평가원 교육청 소스 코드하고 아주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공부하고 경찰대 공부하고 수능하고 뭐 어떻게 달라요? 안 달라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막 이런 친구들 있죠. 학교에 이번에 공사 합격한 선배가 있어. 그래서 선배님 쫓아가서 언제부터 공부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비결이 뭡니까? 하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뭐 따로 공부해, 사관학교를.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기출 한번 풀어보고 갔는데 이번에 합격했어. 이런 얘기한 선배들 있거든요. 이건 뭐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경찰대든 사관학교든 수능이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의 국영수예요. 대신에 더 빨리 일찍 더 높은 수준까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수능 예를 들어서 평가원 뭐 평균 1등급 정도 모의고사 수능 1등급 정도를 7월 말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관학교 경찰대 대비 강의라는 것이 있는 거지 국영수는 국영수입니다. 원래 공부 잘했던 선배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체 막 1등급 나오고 국영수 합쳐가지고 290점대 이상 나오는 친구들 있죠. 원점수 기준으로. 이런 친구들은 그냥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하시다가 막판에 기출만 저랑 같이 강의해서 기출에선 어드바이스 팁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실전 시험장 팁을. 시험장 들어가셔도 큰 지장 없어요. 근데 2, 3등급대 이하다 하시면은 그때는 같이 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합격시키는 경사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가원 교육청 난이도 기준으로 해서는 전체 1등급대나 모의고사 390점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수업을 하면서 저도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하고 볼때 최종 졸업을 할때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 3등급대 이하라면 강의를 가급적이면 같이 해보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과제만 나오는 대로 그냥 이번 주 숙제는 어떻게 다 할까? 막 이런 고민으로 해서 내년 7월 달까지만 쭉 가주시면 성적은 알아서 올라갈 거고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원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강의 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려요. 경사관 강의 우리 학생 중에 그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뭐 이따가 할 것도 있는데 그럼 뭐꼭막 경사관 특별 강의를 들어야만 볼수 있는 시험인가요? 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래서 경사관 특별 1차 시험 코드도 물론 기출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죠. 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국영수예요. 그래서 경사관 대비를 하면 재밌는 게요.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많이 올라요. 왜냐? 우리는 전범위에 걸쳐서 완성 상태를 7월 말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10월 개강이에요. 남들 강의 막 1월달, 2월달, 3월달 막 개강할 때 우리가 10월달 개강한 이유는 남들보다 3개월, 4개월을 벌려고 시간 벌려고 지금 미리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더 높은 수준까지 끝내야 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1년 동안 공부 양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우리 수업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경사관 도전한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쭈구리들이 많이 옵니다. 막 4, 5등급 성적 나오는데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내가 제복 한번 입어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 어떻게든 다 데리고 가려고 처음에는 최대한 쉬운 좀 강의들 그리고 강의가 어렵다고 하면 보충해서 같이 할 만한 쉬운 문제집 과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내주는 겁니다. 저도 합격을 시켜야 되는 강사가 아니고 성적만 올려도 된다라고 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학생들 공부 계획 따로 짜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신경 많이 안쓸것 같습니다. 근데 전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신경 많이 쓰는 이유가 합격시켜야 되니까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 훨씬 심해요. 이쪽 입시는 1년에 국영수 합쳐서 10등급을 올려도 불합격을 해버리면 실패해요. 이쪽 입시는. 그래서 책임감을 훨씬 더 크게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학습은 지금 영어에서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진짜로 뭔가 무기를 결정타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요. 겨울방학 때까지 해서 영어 단어 암기 좀 해주세요. 영어 단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산술적으로요. 하루에 50개씩 한달 꾸준히 해버리면 1,500개죠. 3개월만 꾸준히 해줘도 4,500개죠. 그러면 고교 필수 만점권 어휘가 가능한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까먹습니다. 계속해서 까먹죠. 망각하는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남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월 말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12월, 2월 달 정도까지 해서 복습 꾸준히 해나가면서 한 4천 단어 정도 초벌 암기를 한번 끝내주면 그중에서 생으로 모르는 단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고 복습을 반복해서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5번에서 10번 이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7번 정도 복습 돌리면
안 까먹어요. 한 두세 달 정도. 그 상태가 돼서 1차 시험장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예요. 그동안 대여섯 번 복습해놨던 거 4, 5천 단어 한번 싹다 복습 돌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번 겨울방학 때 단어를 초벌암기를 해놔야 돼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워요. 처음 한번 외울 때가. 근데 다 까먹어도 1월달, 2월달에 복습을 돌리면서 처음 외울 때보다는 시간이 3분의 2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단어 작업을 한번 해놔야 돼요. 그리고 뭐 1차 시험 볼때 생각을 해보세요. 독해도 어렵고 긴데 모르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산재해 있으면 뭐 추론해서 독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문당 단어가 모르는 거 5개 이상이다. 이건 추론 독해가 아니라 찍기 독해, 상상 독해입니다. 상상 독해. 뭐 비슷한 다른 문제집이 있죠. 다른 과목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영어를 풀려면 사관학교든 경찰대든 듣기가 없기 때문에 실전 시험장에서 독해 문제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엄청 타이트해요. 시험 볼때 모의고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미끄러져요, 영어에서. 그러려면 겨울방학 때는 어휘, 그리고 철저한 구문, 그리고 어휘하고 구문이 갖춰진 상태로 12월 정도 때부터는 유형 독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하나 딱 사면 이것저것 전부 다 풀지 말고 내가 제일 못하는 유형들로 한 3개 정도씩만 유형을 선별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6개, 9개, 이렇게. 빈칸 2개, 그 다음에 문법 2개, 순서 2개, 이렇게 쭉 훈련해 나가다가 이제 순서가 너무 잘 풀려. 그러면 순서 대신에 요약문 또는 작문 이런 식으로 제일 못하는 장르들 위주로 해서 장르 독해를 꾸준히 병행을 하시면 어휘하고 구문이 갖춰진 상태로 유형 훈련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회별 모의고사 푸는 건 금방이에요. 뭐 듣기가 잘안 되면 어때요? 모의고사 풀다가 듣기 안 나오면 구문이 된 상태로 나서 듣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잡습니다. 평가원 교육청 시험은 수능 특강 EBS만 두세 번 이상 듣기 반복 돌리고 들어가도 문제가 몇개 이상이 똑같은 문제들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차 시험 잘 보고 우선 선발해버리면 우리 사관학교는 듣기를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론 준비는 하긴 할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겁니다. 그리고 회별 모의고사는 너무 빨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휘랑 구문 잘 잡힌 상태에서는 3월 모의고사 대비로 한 2월 정도 때부터 하시면 되고 제가 가급적 추천드리는 거는 영어 독해 공부는 못하는 유형을 몰아서 독해하는 한 달이건 아니면 3주건 4주건 5주건 유형 독해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실전에서 이제 현장에서 지도를 해보면 어떤 특정 유형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해당 유형만 내가 쉽게 풀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는 거 스트레스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못하는 걸 잘하게 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걸 많이 해보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형 독해 한회 모의고사를 풀 시간에 그 문제 개수만큼 못하는 유형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빨리 듭니다. 근데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은 1차적으로 기본은 뭐냐? 어휘하고 구문이에요. 그래야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문제풀이 기술이나 꼼수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도도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술을 쓰려면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부분을 읽고 참고해서 정답을 뭐를 뽑아야 돼? 내가 특정 부분을 딱 집어서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맥의 도움을 안 받고 특정 문장을 바로 정확하게 독해를 뽑아내려면 어휘력하고 구문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는 답이 없어요. 영어가 잘안 늡니다. 그래서 기초 독해 문법, 어휘, 감독해는 절대로 지양해야 돼요. 모의고사 2등급까지는 가도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 합격을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감독해로. 감독해는 이제 안녕.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어휘하고 구문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국영수를 준비를 해 나가는 거고 저는 공부 방법을 설명해 사관학교 경찰대 설명회 하는데 2부에다가 광우별로 국영수 공부 방법을 얘기해 주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특이점이나 강점이 있다고 하면 국영수 공부 계획자인데 좀 특이점이 있는 강사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오고 단과 강사 하기 전에 강남권에서 국영수 이렇게 공부 계획 짜주고 하는 막 드라마 나오고 했었던 그런 코디네이터 일을 병행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광우별로 평균 5등급, 6등급, 7등급대에서
막 올일 등급 때 원점수 390점대 경사관 합격 이런 것들이 잘 터져서 상시 대기 학생들 막 50명에서 100명 이상 되는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 한번 와보고 싶고 대치동 유명 스타 강사 한번 돼보고 싶어서 해당 학원을 이제 접고 이쪽으로 이제 단과 강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사들보다 국영수 수업을 다 같이 할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때 학원 원장을 하려면 학생들 코디해주는 문제집을 제가 다 풀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집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국영수를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할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 계획 짜주는 게 당시에 제가 이렇게 공부 학생들 지도를 하고 최근에 합격시키는 학생들한테도 공부 계획 같은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효과 많이 봤던 방법들대로 해서 조언해드린 거고 수강생들 중간에 뭐 공부 계획 막히는 것들 있으면 Q&A 게시판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적을 좀 자세히 써주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문제집들이랑 부족한 것들 있으면 메꿔드립니다. 그런 것들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 잘 짜가지고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올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학생들 사전 지르 이렇게 궁금하다고 질문 올리셨던 것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력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되나요? 오늘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홈트레이닝으로는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언제 이렇게 씻고 샤워하기 전에 막 고정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딱 1분 막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입시요강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측정을 팔굽혀펴기를 2분에 할때 하는 학교도 있고 뭐 1분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측정한 듯이 시간 딱 재놓고 테스트 하듯이 운동을 2세트 정도씩만 해보십시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시작 안 해도 되고요. 근력만. 왜냐하면 근육을 기초 근력을 좀 만들어 놓고 나서 달리기를 해도 달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같은 것들을 할때 사용되는 기초 근육이 단기간에 형성이 잘안 돼요. 이게 합성이 근육이 합성이 되고 하는데 몇달 이상 가면 안정적으로 끝까지 쭉 올라가는데 한달 만에 급하게 하려고 하면 근육 운동을 하다가 분해가 되고 다시 합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운동을 무리를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근육 파열이 오거나 부상 같은 거 와버릴 수 있으니까 하루에 10분, 20분씩 홈트레이닝으로 해서 샤워하기 전에 요 꾸준히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봉 잡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바닥에 꾸준히 훈련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한달 정도만 봉 잡고 훈련을 해도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근육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막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 막 4, 5만 원짜리 판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준비하시면 혼자도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탐 공부는 가급적이면 겨울방학 시작할 때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한번 빡세게 같이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막 완전 올인하는 친구들 있는데 정시 선발로 전환돼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사람 미리 시간 있을 때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은 겨울방학 때 시간 날때 강의 한번 완주해놓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 그 다음에 EBS 위주로만 문제집 많이 돌리지 마시고요. 해당 책들만 반복을 계속 돌려주세요. 시간을 많이 안 쓰게. 그리고 5월 달 정도 됐을 때 사과탐은 일단 스탑 그 다음에 1차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 국영수를 스탑하고 사과탐만 몰아서 한 3주 이렇게 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그 다음에 평가원 교육청 기출 EBS 정도까지만 5월 달까지 병행을 해주세요. 이책저책 손대지 말고 딱그 정도만 여러 번을 돌리세요. 차라리 익숙해지게. 그리고 나서 1차 끝나고 나서 복구 요런 코스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 그리고 전문 강의를 꼭 들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됩니다 하면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편하게 모든 정보 다 갖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시게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의 강의도 국영수 강의입니다. 제 강의랑 뭐 수능 국영수랑 다를 거 없어요. 수강생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니까 1차 대비를 하지만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이거 속도예요. 페이스예요. 저희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해서 다 끝내버리고 시험장 들어갈 준비를 딱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수능 대비라고 하면 7월 말까지 불과 기출 1회도 돌렸을까요? 2회도 돌렸을까요? 최고 난이도 심화 문제 213 같은 것들은 완주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파이널 모의까지 진작 다 끝납니다. 그쯤 되면요. 수학을 예를 들면 평가원 교육청 기출은 4회독에서 5회독이 돌아간 시점이 됩니다. 속도나 템포, 우린 3월달 정도 되면 심화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때 기출풀이 막 시작을 할 때 EBS 막 시작을 하고, 그래 속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찍 시작했을 때 시간 확보가 많이 되고 꾸준히 더 많은 시간을 목표에 투자했을 때 가능성 높아진다라는 점은 뭐 명약관하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더 높은,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단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되잖아요. 1차 시험 근처까지 쭉 갔을 때 그 정도 수준의 학생부터 시작 단계 우리 쭈구리들 같이 이렇게 스펙트럼 넓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성적대, 어떤 성적대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서 다음 단계까지 가서 합격권까지 가는지 그 국영수 전반적인 밸런스 잡아서 공부 계획 짜고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겠죠. 근데 경사원 관련해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딱히 꼭 전문학원에 가야 되느냐 보다는 제가 국영수 성적 잘 올립니다. 우리 학생들 좀 스웩도 제가 해야겠죠. 잘난 체도. 그래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국영수 합산 등급으로 우리 학생들 다른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 빨리 만들어서 목표 달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메가스터디 전체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국영수 수업을 같이 강의하는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작년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자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커트라인 분명히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시험 대비야. 이제 오늘 강연 듣고 나서 5번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결국에는 수능 대비를 열심히 해도 사관 대비가 되는 거고, 사관 대비를 열심히 해도 결국엔 수능 대비입니다. 저도 사관 대비시키면서 수능 교재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다. 그리고 공사 지망 시 생기부에는 파일럿으로 쓸까요? 아니면 군인 중심으로 쓸까요? 안전빵으로 간다면 군인 중심으로 쓰시고요.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써놔도 공사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공군이기 이전에 군인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파일럿으로 써놓으면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조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사가 못 되고 기타 공군 자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럴 생각은 없나, 그만둘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정 군 장르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공군이면 공군, 공군 장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관학교에만 올인하기에는 불안한 성적대인데 내신과 생기부도 챙겨야 될까, 주위에서 너네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도. 근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극복하고 난 이겨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도전해야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불안해, 그냥 적당히 수시 맞춰서 갈래, 그러면 편하게 가십시오. 근데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 선택이 다 저마다 선택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도전합니다. 메가스터디 처음 오게 됐을 때도 처음에 막 이렇게 원서 지원서 써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한참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고, 대치동에 있는 대형 단과 학원에 처음으로 해서 수업하러 가면서도 그 대치동 그 사거리에서 지하철역 빠져나오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세 번 반복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올까?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못할 거야. 아니야, 준비가 되면 빠꾸 맞으면 쪽팔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고를 했어요. 그 뭐 원서 냈던 학원마다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서 수업했어요.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용기 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 용기를 못 내면 이게 지금 20대나 10대 후반 아니면 못해요. 30대 이상 넘어가 버리면 굳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도전하는 것 자체가, 사관학교 목표로 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어. 평균 5등급대에서 3등급까지 올렸어. 근데 떨어졌어. 그럼 실패해요? 5에서 3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도전해요. 일찍 합격해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것 자체 책임만 진다고 하면, 자기가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노력만 해준다고 하면 잘못된 건 없어요. 실패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향상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향상이 있으면 도전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잠깐 한번 실패해도 다음에 성공해버리면 궁극적으로 성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만 중요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쭉쭉쭉쭉 다 성공해서 30대 메가스터디 대학별고사 1타 강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 볼 수 있는데, 중간에 보면 어마어마한 실패들이 있어요. 땡겨서 주문해서 보면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그래도 안 멈추고 계속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끈질겨요. 약간 무모하고 용감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뀌게 됩니다. 아까 3월 달에 평균 4등급 찍고 이번에 국간사 합격한 친구 있다고 했죠. 그 친구 처음에 도전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된다라는 말이 많았을까요? 가능성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 선생님, 저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성적을 올리면 돼요. 지금 성적에 맞춰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연구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대 입시에서 일반 대학과 같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열심히 하시죠. 근데 물론 수시랑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복잡하죠. 그 균형 잡는 거는. 근데 수능 대비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경찰대 입시 안에 수능이 들어가니까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되고, 탐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균형 잡으면 되는 건데, 수시 관련해서는 이거는 개인별로 부모님들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딱히 조언은 못해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구. 국간사를 가고 싶은데 국간사뿐만 아니라 육해공사 공통으로요. 상위권 학생들 상관이 없는데 지금 3, 4, 5등급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과 계열이 조금 더 공부, 국영에 투자할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역전할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다만 내신에서 손해를 보니까, 전과를 하게 될 경우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사관학교에 가고 싶은데 생기부나 내신은 얼마나 챙겨야 될까? 생기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더십, 봉사, 그 다음에 출결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단결석이 몇 개만 이렇게 일정 개수 이상 있으면 우선 선발이 거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거의 정시로 돌아갑니다. 감점만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 선발되는 경우가 무단 5개 이상 하고 우선 선발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정시로 거의 돌아갑니다. 대신에 정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무단이 5개인데 어떡하지,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아예 포기해야 되나? 아니에요. 정시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생기부의 독서활동 별로 안 중요합니다. 행동특성 나쁜 얘기만 없으면 돼요. 이 학생은 몹시 이기적인 학생인 것 같아, 막 이런 멘트들. 청소 시간에 혼자만 논다,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종합의견도 마찬가지.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뭐 대신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출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 희망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좋습니다. 해당 직군에 정확하게 꽂아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면접할 때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서 사관학교 대비는 어찌해야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죠?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결국에는 수능 범위 국영수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능 대비하는 거랑 똑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도 결국에는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이 등급 올리는 방식 연구해서 1차 시험 특수성에 맞추는 수업은 궁극적으로 기출 수업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만, 그때만 1차 시험 종특에 특성에 맞추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모의고사나 수능 포함해서 일반 국영수를 최상위로 강화하는 수업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3월달, 5월달 사이 정도 되면 2130 문제들이 다 기억이 나는 수준이 됩니다. 우리 수업을 받다 보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딱 보면 기분이 좋아요. 숨이 쉬어져요. 평소 때 수업 들어갔을 때 하, 저 세기
혼자 막 신나서 푸는데 난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처음에 막 이런 느낌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의고사 풀 때는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하던 수준 자체가 이제 그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각오를 다져야 돼요. 어설프게 막 모의고사 막 성적 막 이것도 어렵다 이게 아니라 다 뛰어넘어서 원점수 380-90점대 이상까지 내가 끌어올려버린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갖고 있는 시간 95%를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선배들만 봤잖아요.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선생님 기대하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15번까지만, 아, 다음에 한 조금 더 있나? 검고생, 불이익 없습니다. 자소서는 그 나이대에 비슷하게 있었던 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나중에 정 고민이 되면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직접 하는 첨사 같이 참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3사관을 할까, 3수를 해서 사관에 재도전을 할까 선택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사관학교 한 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일반 대학 가서 3사관학교 이렇게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 후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다면 삼수 범위 내에서 도전해본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선생님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변화가 경찰대학 1차 시험에 영향 안 줍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문과 수학 범위에 삼각함수랑 지수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이제 새롭게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전통적인 고난도 문제 출제의 밭이었습니다. 해당 단원이 빠지면서 수학 강사들이 어이없었어요. 이제 뭐 고난도 문제를 어디서 내냐 그거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은 미적분 파트 심화에서 보통은 나왔었죠. 어쩌다가 막 2구 20번에 확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수로그 파트랑 삼각함수 파트가요. 삼각함수 특히나 그래프가 이제 심화가 돼서 꺾이고 접히고 막 하는 그래프들 있죠. 막 그리고 불연속이 막 되고 어떻게 변형시켜가지고 막 FT를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전통적인 진짜 최상위 난이도 문제들이 나왔던 단원이라 우리 혹시라도 재수나 삼수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지금 시작하면서 수학 1이라고 하는 계정 수학은 반드시 미리 개념 한번 철저히 돌리고 시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막 기출 학습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시작하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두 달이면 충분히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겠죠? 이꾼! 16번은 메가스터디 Q&A. 제가 얼마든지 추가 조언 해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여학생 도전자인데 체력은 과락만 면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2차에서 그러면 남학생들한테 다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전당해버리니까 일단 여학생들 체력을 도전한다면 만점 찍는다 생각하시고 체력 특히나 근력만 미리 해놓으세요. 그러면 오래 달리기는 뭐 너무 과체중만 안 되면 금방 잡힙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올해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최종 합격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30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이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요 메가스터디 여기 Q&A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인사 하나는, Q&A 질문 받다 보면 뭐 그렇게 가능성을 나한테 물어봐요. 몰라요. 선생님도 내가 붙을까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해줄 모든 노력들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각오를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후의 승리까지 열심히 같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